예, 그 목적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예. 그 공연단이 출범한 목적성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진돗개 우수성 홍보 및 같아요. 진돗개를 이 번식하는 분, 예. 주민의 소득 창출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공연이 약 20분 걸리거든요. 예. 18분 정도 걸리는데, 예. 9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 중에 9가지 모두가 예. 일반 가정에서 예. 진돗개 키우신 분들이 할수 있는 훈련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뭐 앉아 엎드려, 뭐 가벼운 붙물고 노는 거, 예. 예. 뭐 물건 가져오는 거, 또그 훌라후프 뭐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것들이 묘기라고 표현이 아니라 단순 가정견 집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예. 사실은 복종 훈련이라고 보기에도 아주 기초적인 그냥 가정에서 하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예. 그걸 응용을 해서 지금 독댄스를 선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반려인과 반려견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독댄스, 독스포츠가 유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걸 저는 진도군에 부탁한 게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동생하고 들어와가지고, 부탁한 게 뭐냐면, 다양한 독스포츠를 개발해서, 육지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진도라면 할수 있으니까, 테마파크가 있고, 단장님이 계시니까, 좀더 다양한 독스포츠를 개발해서, 일반인들이 더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놀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반려견 놀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동네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독스포츠를 좀 많이 개발해서, 좀 예. 선보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얼마 전에 와서 드렸거든요. 단장님 못 뵀는데, 제가. 그런 부탁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독스포츠를 개발을 해서, 사실 지금 취지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독스포츠가 지금 보여주기 위한 공연만 아니라 일반인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가정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게 좀 음악을 빼버리니까 사실은 앉아 기다려 엎드려 차렷밖에 없더라고요. 단순 동작이었어, 사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근데 음악을 넣고 봤을 때는 제가 진짜 공연처럼 보였어, 사실은. 빼버리니까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두 발로 섰을 때도 사실은 그 개가 선다는 게 무리가 없는 게 이렇게 섰어요. 뒤로 뒤집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잡아주시더라고요. 돌 때도. 예,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걸 봤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은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동작이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동작 지금 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좀 작년 후반기부터 근데 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쉬우면서도 가정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까지. 난이도라는 게 뭐, 걔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앉아 기다리만 가지고 할수 있는 놀이. 그래서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놀이. 뭐, 던져서 물고 와 같은 집에서 간단히 하는 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연을, 이제 공연이라면 또 서커스 쪽으로 갈 건데, 그런 독스포츠를 좀 개발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런 논란이 아니라, 그 모든 대한민국의 반려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독스포츠를 사실 개발할 곳이 없어요. 하는 협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개발을 하고 직접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튜브로도 나갈 수 있고 와서 직접 방문한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이게 저변 확대가 될 거예요. 지금 반려문화센터나 반려문화 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 계속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단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런 오해나 논란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것 같아요. 진도에서부터 독스포츠를 개발해서 아주 단순한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앉아 기다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 더 배워갈 수 있는 말하자면 훈련소에서 말하는 복종 훈련, 우리가 말하는 가정견 교육, 반려견 교육이죠, 그죠? 그런 교육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교육을 가지고 좀 즐겁게 할수 있게 만들면 좀더 쉽게 배우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가 공연하는 도중에 저희가 우리 관람석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그 보러 오신 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요. 이 훈련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더 즐거운 애견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훌라후프 같은 경우는 바닥에 놓고 음식이나 칭찬으로 통과만 하면은 조금씩 넓혀서 그 애견에 무리 안 가진 범위 내에서는 발도 뛸수 있고 손도 뛸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공연 도중에도 군데군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하실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제주에서 보면은 링을 내놓고 솔직히 이렇게 빨리 줄을 내서 넘겨버리는 속전속결 교육법. 몇 개월 안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질도 하고 충격기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진도에서도 지금 그를 끄시다가 아니고 그렇다는 식으로 지금 예, 예, 예. 제주 용성을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아까 전에 사실은 예. 또 사실 많이 봐왔고 교육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공연장만 있습니다. 예. 그 각자의 지금 변사에서 집에서 그냥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있다. 예. 그렇다고 뭐 교육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놀이를 통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먹이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좀 높였을 때도 뛰어넘는다는 거냐고. 그렇죠. 처음부터 좁은 데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단원들 대부분은 예. 견사도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 집 마당에서 키우는, 키우고요. 예. 그 한두 마리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뭐 견사 짓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예. 전부 다 여자분들은 거의 뭐 가정주부고 또 평일에는 그 일 나가고 뭐 출퇴근하신 분이고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만 공연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뭐 여기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전혀 학대 부분이 제주처는 그런 학대 부분이 없고 그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죠. 가정에서 놀이, 예. 놀이로 그냥 예. 예 가정에서 한두 마리 교육신 분들이 모던데 전자 충전기 사고 뭔 몽둥이로 두들고 그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와서 진도 우리 공연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강압으로 해야 될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강압으로 뭐 고차원적인 뭐 줄을 탄다든가 뭐 통을 굴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정견 위주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개 한두 마리 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걸 응용해서 지금 그렇죠. 보여주고 예. 있다는 그것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단체로 보여준다는 예. 이 차원만 다를 뿐이지 뭐 강압 그런 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또 모르다 보면 개개인이 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를 수 있는데 모르다 보면 그런 아까 단계적인 걸 설명을 안 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있는 강압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그 아까 도중에서도 공연 도중에서도 일반인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또 들어올 때 이미 공연단으로 들어오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훈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이미 훈련을 배웠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그냥 강압적이 아니고 예. 교감으로 가르치는 놀이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예. 그게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우리 단원들 이렇게 주말에 공연장에 나오면은 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걔한테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신 가려면 가해라. 한 번 손 댈 때마다 10번 100번 잘못했다고 사정하려면 해라. 걔는 진돗개는 고집이 세서 한 번 강압을 줘서 한다 하면 인상부터가 틀려진다. 때리라면 때리라. 대신 10번이고 100번이고 사정하려는 마음을 갖고 손을 대라. 절대 강압은 안 되거든요. 진돗개가 자연견종으로서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게 한 번 매들어서 꺾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공연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다 밝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늦게 움직이기도 예, 하고 예, 예. 그 꼭 맞춰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공연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같이 즐기고 있고 개개인이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조금 장기자랑 정도 그 정도로 예, 우리가 개가 7마리가 이렇게 링을 통과하면은 예. 마지막에 한 2마리만 남습니다. 예. 하다가 하기 싫으면 도망가릅니다. 예, 그런 걸 그런다고 해서 관중들도 그 도망가는 모습이 또 좋아가지고 예. 박수를 치거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다른 예, 예. 그러지. 그것을 이 다음 주에는 이놈을 꼭 다 뛰게 만들어야 돼.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돈을 받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커스랑은 전혀 다르다. 아, 그러죠. 이게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저도 봤으니까 이게 반려 문화로 보거든요. 예. 반려 문화로 보고 또 이게 독스포츠 개념을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예. 공연이 아니고. 제가 근위를 드리고 싶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앞으로 좀 더 저변 확대가 될 수 있게 다양한 좀 독스포츠를 개발해서 예. 반려인들과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그래서 육지에 많이 생겨나는 반려 문화센터나 반려견 놀이터에 이걸 보고 우리도 이거 따라 할 수 있겠네 해서 예, 예, 예. 작은 것부터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그러니까 훈련도 3급, 2급, 1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처럼 단계별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처음에는 뭐 앉아 기다리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응용한 놀이 조금 예. 더 엎드려 기다리까지 이리와까지 할 수 있는 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쉽게 좀 알 수 있게끔 교육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예, 그걸 예. 건의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학대의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육 방법에 이런 데도 외부인들이 참여해서
그냥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와서 촬영도 하고 그 교육 방법도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 공연할 때 우리가 공연 도중에도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훈련 방법을 응용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쉽습니다. 네. 링도 위에 해놓고 하면 안 하니까 억지로 줄 땡기고 이러면 학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놔두고 간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렇죠. 조금씩, 네. 예. 하루에 뭐 제일 밑에서 그 다음날은 10cm 올리고 그 다음날은 10cm 올리고 그렇게 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같이 넣어서 공연뿐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도 일반인들 예. 그걸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어? 저건 어려운 동작이라고 하는 거, 그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예. 아, 저렇게 가르쳤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좀 바꾸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예, 예. 예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세심히 좀 운영하는데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나 예. 아니면 또 다른 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분들이나 하고 싶은 말씀 다 좀 속 시원히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이제 진돗개 애견가분들에게 제가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요. 제가 감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홍여, 제가 10년을 이 공연을 한다는 11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압으로 했고, 했다 간다면, 지금 단계가 아닌 아마 고차원적인 수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묘기, 서커스 단으로 한다면, 뭐, 진돗개가 뭐 줄 타고 올라다니고, 뭐 그런 쇼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애견인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하게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제가 우리 단원들한테도 항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더 이상 더 뭐 멋진 것을 보이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애견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누구나 또 와서 따라서 한다면은 그걸로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공연단에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은 앞으로도 진돗개에 대해서 학대 행위나 강압이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개 한두 마리 자기 집에서 견사도 없이 그냥 그 출입구 이렇게 문 열면 그 안에서 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 개를 때리고 강압으로 뭐 훈련시키겠습니까? 우리 단원 들어와가지고 1년간은 공연에 참석을 못 합니다. 1년이 돼야 참석을 해요. 1년 동안 매일 개 데리고 가면서 교감하고 자기들은 안 먹어도 여름 되면은 닭 삶아가지고 개 먹입니다. 그래야 교감이 가고 아침에 우리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출근하면은 여기 안에 식당에서 자기 애견 고기 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소세지 같은 것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좋은 거 사가지고 계속 주면서 달래고 이래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제일 기본적인 것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빵 하면 넘어지는 흉내 내고 이게 걸리는데 기간이 1년입니다. 짧은 시간에 학대해 가지고 뭐 전기 충격기를 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영상에 나와 있듯이. 근데 저희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안 사람을 뭐 억지로 뭐 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애견인들끼리 모였으니까 누가 우리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하면은 그걸 누가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더 넓게 이제 그걸 갖다가 반려견 문화 반려견 축제로 예. 좀 진돗관 내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널리 확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예, 예 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더 하실 말씀은? 아니,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그 인스타그램에 예. 제 실명이 올라와 가지고 예. 한 그 첫날에 한 다음날까지 한 24분 정도 말 그대로 그분들은 정말 진돗개가 전부이신 분들하고 예. 통화를 했는데 어느 분들은 이해하신 분도 있고 어느 분도 이해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조금 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 좋은 안이 있으면은 그 좋은 안을 우리한테 좀 말해주고 그럼 저도 그 참고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그냥 일방적인 이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흑백 논리로 해보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흑백 논리로 예, 사냥하고 있다 이런 좀 가능하면은 예. 또 지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기에 글 쓰신 분들이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걸 제가 참고를 하고 예. 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공부도 좀 하고 예. 해가지고 이 진돗개 애교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